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은 그나마 낙폭을 약간 줄이고 있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확인을 먼저 해볼까요, 고문님? 하나기술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기술부터 볼까요? 네, 하나기술 네. 뭐 많이 매매하는 종목은 아닌데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치면서 거래 네. 갑자기 늘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음봉이었다가 꼬리를 달면서 다시 양봉으로 변화했어요. 다시 네. 말씀드려서 시초가보다 낮게 진행되다가 오후가 들면서 다시 높아지는 양봉으로 좀 옮겼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세가 그래도 좀 버티는 게 아닌가. 어제 거래량이 터지고 상한가 갔는데 오늘 선에 버텨주는 거. 그렇다면은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봐야 기술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들어요. 네. 내용은 그거예요. 반고체 배터리 장비를 하는 이 회사가 노르웨이 회사 제조업체 플레이어라는 사에서 1조 5천억의 수주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큰 양입니다. 1조 5천억이. 네네. 얼마 전에 그 원전 뭐 이집트에서 3조 원 됐다 그러는데 네네. 원전 자체는 워낙 회사가 한국 수력원자 큰 회사에서 3조인데 이건 조그만 회사에서 1조 5천억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말부터 3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수주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 게 MOU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좀 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시를 추후에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공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그때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 어떤 그 재료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계속 보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회사가 특이한 것보다도 상당히 그 제조업체로서 유일하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제조사가 큰 게 이제 삼성 SDI, LG, SK 이노베이션인데 이런 쪽에 2차 전지 공정 장비 장비 장치를 모두 납품하는 회사.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모든 회사에 같이 납품하게 돼.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회사가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재생사 최근에 배터리 관련해 갖고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재생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 사업도 신규로 지금 갖고 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적이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50억 적자를 했어요. 그 전에도 45억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에 적자 폭이 상당히 줄면서 영업이익이 1억 정도로 축소되더니 2분기에 27억 흑자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는데 연말까지는 아마 영업이익을 100억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수주가 만약에 하반기부터 진행된다면 그 영업력은 엄청날 거다라는 쪽이 아마 재료가 되는 것 같고 그렇네요. 이 회사가 작년 매출액이 1,135억,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1,600억을 좀 넘는 수준인데 지금 1조 5천억을 그 수주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연 매출액이 5천억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상 최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마침 어제 외국인도 한 2만 5천 주, 수량은 많지 않지만 매수를 했다는 것. 이런 쪽에서 본다면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보고 매매를 하자. 그래서 조금 오늘 좀 조정받는 쪽 지금 한 6만 8천 원 계시는데 6만 8천 이하에서 만약에 매수할 수 있다면 목표가는 작년 고점이 8만 5천 원이고 하면 거기까지는 1차적으로 보고 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에서 수주가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러면 상승 전 가격 5만 5천 원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기술 오늘 6% 가까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 기록한 뒤에 조금의 조정이 나오지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성희 고문은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를 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하나기술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버텨도 된다. 오히려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바로 또 확인을 해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S트래픽입니다. S트래픽도 얼마 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또 하루 이틀 만에 또 무너지고 있는 양상인데 요거는 괜찮을까요, 봄님? 네, S트래픽 뭐 트래픽 하니까 뭐 교통 관련일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이. 여기 이제 교통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요금 수납, 하이패스, 뭐 교통카드 정상 관련해서 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주가 흐름이 갑자기 상당히 완만하게 가다가 그제 상한가 치면서 뭔 내용인가 보고 어제 올라가다가 음봉 길게 내려타면서 거래가 완전히 터졌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 다시 음봉에서 아래꼬리를 달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상장 주식에 거의 반이 거래됐단 말이에요. 어제 윗꼬리 음봉 달면서 서로 매매를 치고받으니까 상장 주식의 반이 실제 움직이는 주식은 어느 정도인지는 그보다 낮겠지만은 일단은 상당히 거래량이 많았고 오늘 음봉이다. 글쎄 매물이 어제 오늘 거래된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네. 다 지금 물린 물량이거든요. 상한가 이후에 물린 물량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소화해낼 만한 재료가 있을까? 3일 전에 상한가 친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그 유명한 물적 분할이에요. 네. 이 물적 분할이 이거 문제 된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물적 분할이 가능한지.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물적 분할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 회사가 교통 관련 시스템을 하는데 거기 하나에 전기차 충전 사업부가 네. 있어요.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물적 분할해서 신설 법인으로 만든 다음에 매각해버린다는 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얼마 전에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의 주주들은 뭐야 했는데 그래도 그 물적 분할한 회사에서 서로 수주를 받고 하면서 얘기가 그렇죠. 되고 그래도 뭔가 꼬투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물적 분할해서 그냥 팔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부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익은 거의 대주주가 뭐 오너일가 이쪽만 받는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한 대니까 아직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인데 상대적으로 이걸 사는 회사가 SK네트워크스예요. 네트워크스 주가가 괜찮아요. 흐름이 네. 나쁘지 않아요.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쪽을 보려면 SK네트워크스 인수 해가는 회사를 봐야 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게 728억에 넘기는 모양이에요. 지분의 반 이상, 그러니까 50.1%를 매각이니까 그러니까 매각하고 경영권을 다 넘기고 거기서 수익이 잘 나면 대주주가 더 먹겠다는 그런 심보라 그럴까요? 그러면 좀 심하지만 그런 내용을 갖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건 좀 재료가 터져가지고 그 회사를 팔아서 이 모회사로 어떤 그 수익이 넘어와서 수익의 모회사를 키우는 과정이라면 좋겠는데 이미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한다면 전혀 수익에 그러게요. 관련돼서 모회사로 넘어올 게 없다.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올라간 쪽이니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 와중에 모색하려고 아마 오르락 내리락은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개념에서 국한해야지 네. 이걸 사서 이제는 뭔가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다라고 네. 생각이 되어서 저는 현재로서는 손절가는 한 갭상승, 그러니까 상한가 들어 3일 전 가격에 상단 부분 4,700원 네. 정도를 보고 단기 트레이딩 하다가 이하로 처지면 그냥 손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S트래픽 얼마 전에 SK네트워크스로 이 무선 충전 관련소, 충전 사업부를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SK네트워크스를 보면 봤지 S트래픽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른 탈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고모님?
예, 오늘 떨어지는데 지금 최근에 2주일 동안에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적지 않은 상승 부분이에요. 많이 올라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 뭐 내용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었는데 이거 갖고 진짜 오를 수 있을까 하는 네. 의문은 좀 품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버티셔도 될 것 같다. 어떤 기술적인 추세로 봐서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길게 볼 수는 없다. 길게 보기에는 그 후에 내용을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네네. 이게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세포나 항체 치료제를 한 회사예요. 어제 상한가를 쳤고 오늘 조정을 받는데 지난주부터 2주간 두 배가 올랐어요. 근데 이 회사가 높을 때 가격이 21년 최고가가 37,700원이에요. 바닥 얼마 전 바닥 가격, 2주 전 가격이 4,460원이에요. 거의 85%가 급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서 새로 재료가 나와서 바닥을 치고 올랐는데 상당히 빠르게 터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세력이 집중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쪽에서 뭔가 재료가 갖고 있고 그게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쪽에서 일단 관련돼서 보는데 이게 대장암, 폐암 관련해서 T세포라는 걸 해서 항체 치료제를 하는데 이게 네. 일상 이전이에요. 2분의 1상이에요. 근데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1상, 2상, 3상, 2상부터 이제 뭐 제품을 이제 출시가 될 수 있지만 허가를 얻으면은 그게 가는 게 상당히 기간이 길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2분의 1상인데 언제 확정이 돼서 치료제가 나올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쪽에서는 좀 네. 걱정돼 실적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것이 다행히 얼마 전에 그 화이자에서 한 게 똑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는 임상을 중단했어요. 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그 큰 회사 화이자나 BMS라는 회사에서 실험 중단을 한 건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유의적으로 결과는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일상 이전 단계 2분의 1상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시간은 걸리겠다라는 쪽에서 갈 길이 좀 험하지 않느냐. 근데 최근에 오름폭이 있고 매매 랠리가 되니까 오르는 건 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이게 지금 총 거래량이 그러니까 총 주식 상장 주식이 3,600만 주거든요. 근데 어제 거래 최근에 그 개인들이 주로 매매를 하는데 개인들이 한 달 동안에 300만 주를 매수했어요. 이게 적은 수량이 아니니까 개인 세력주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주 지분율이 한 800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22%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개인이 매매를 해서 세력화를 시켰다면은 현재로서는 여기서 그냥 끊어낼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오른 쪽에서 계속 매매가 붙기 네. 때문에 좀 더 갈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고 이게 올라갈 때 7월 27일, 8월 4일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항체 치료제 관련해갖고 국내 특허가 추가된다든지 8월 4일 날은 러시아 특허가 분할 추가된다든지 그러니까 계속 이 재료 갖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재료의 가능성을 계속 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종 시 매수한다면 9천 원 정도 매수할 수 있다면 2차 매물대가 진입하는 15,000원 목표가를 주시고 손절가는 21선이 무너진 6,500원을 보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틸렉스의 가격 전략까지 인성희 고문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는 인성희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